오늘 저는 십자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비아돌로로사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산까지 가신 그 길을 비아돌로로사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길을 따라서 상인들이 이렇게 동대문 시장 거리처럼 이렇게 장사하는 거리를 만들어서 많은 순례객들을 향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에게 죄인 취급받으며 죄인의 낙인을 찍혔습니다. 하늘에 있는 열두 영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불러내려 사악한 무리들을 멸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근을 쓰지 아니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으며 침뱉음을 당하시며 조롱과 멸시 천대를 참으셨습니다. 왜 주님은 그 모욕지인 그 비아돌로사라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까? 아무도 그 길을 걸을 수 없는 그 길, 함께 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그 외롭고 그 슬픈 길을 주님이 왜 끝까지 참으신 것입니까?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로마 군병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맞으며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받고 온 살과 그리고 온 몸이 찢어져 가듯 그 아픔을 참으시면서 끝까지 죽음이 와야만 끝나는 그 고통의 길을 참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역사적 사건으로 치부해버리거나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해버리면 구원은 우리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4장 9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피에 관해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벨의 피는 복수와 징벌을 가져오는 피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인류를 구원하는 피, 아벨과 전혀 다른 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흘리신 핏방울이 예수님의 몸을 적셔 갈보리 살을 적시며 모든 인류의 가슴과 영혼에 적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하여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하여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말씀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 4문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고 무소부지하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며 전능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고 전지하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위엄과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성을 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여 알리시는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둘째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은 둘로 떼어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의와 사랑이 하나로 묶어질 때 완전할 수가 있습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모든 법적 잣대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이나 공평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게 공의입니다. Justice 하는 이 정의로움.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 안면 문화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 좀 친하고 가까우면 못 본 차가 눈 딱 감아버립니다. 그건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공평하게 법적 잣대를 적용시키는 게 공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지연바되어진 죄에 관하여 공의의 잣대로 들이대며 율법으로 우리가 우리를 심판한다면 그건 율법주의에 불과합니다. 그건 정의에 불과하지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에 관하여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were in sinners 하는 그 죄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의로울 때, 사랑받을 때, 이쁜 짓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하고 하나님 밖에 있고 죄의 자리에서 죄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 이게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의미이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형벌받아 저주 아래 팔려서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그 저주의 길에 내몰 수 없어서 예수님을 대신 죄 삼아 우리 죄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셔서 구원의 길, 삼일의 길을 여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 어느 누구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공의는 다 적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 우리의 죄를 눈감아 준다면 또다시 하나님은 공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하여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의 요구인 죄를 지었으면 징계를 받아라, 죄를 지었으면 보응을 받아라 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대신 그 죄값을 지게 하셔서 그 잔인한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가야만 되는 그 슬픔의 길에 내모셔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 분명한 하나님은 죄를 용서치 아니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셔서 모든 죄인이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대신하고 예수님이 맞으신 그 채찍이 나의 질병을 대신하고 예수님께서 그 고통당하심이 나의 모든 불행한 삶을 대신하여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앞에 우리의 영혼을 바치고 우리의 영혼을 맡기셔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도가 우리의 가슴을 적시며 우리의 영혼을 가득 메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게 보지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굶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무슨 능력입니까? 사랑의 능력입니다. 때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에 대한 가책과 자책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좌 멀리 떨어져 앉아 어둠 속에서 시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왜냐? 네가 자격이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네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Were you in sinner's place? 하는 죄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는 아무 부담감이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담대히 아들된 마음으로 나아가 주 품에 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하여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하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 깃을 나누어 각각 한 귀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지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련의 모든 과정은 재수 없어 악한 자 만나서 등등이 쓰인 그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예언한 바 되었고 그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의 성취로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어릴 적 아직 철들지 않는 때부터 지었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면할 길을 찾고 그 길을 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부끄러운 죄패를 붙이고 가십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며 온몸 빨기 벗겨져 맨몸 내보이며 속옷까지 벗겨져서 제비 뽑은 바다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지는 그 참담한 눈물의 현장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하여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죄가 사면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 구약에는 인간이 범죄를 할 때마다 많은 염소와 송아지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한 마리 한 마리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하여 그 의미를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인간의 죄를 사면하기 위하여 죽어주시는 죄의 피를 대신하는 죽음이고 그 결과에 관하여 히브리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죄인인 우리가, 죄인이라고는 딱지가 붙어있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성결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룩함을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을 구약에는 율법을 내세워 지켜서 거룩함을 쟁취하라 하였지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의 의미는 단 한 명도 그 율법을 완성시킨 자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이 뭐냐,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가 뭐냐,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피를 흘리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대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대로 자신의 몸을 찢어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그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사 그 피의 대가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으니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우리가 성취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으니 너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느니라고 하는 것이 칭의의 교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나의 행위에 의존하여 좀 금식하고 죄 덜 짓고 착한 생각하고 이웃 돕고 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보혈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임을 자인하면 주님이 그 보혈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면받고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의인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 하기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많은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해요. 난 그 길 걸을 수 없어. 난 그 길 걸을 수 없어. 그래서 교회 나와서 좋은 일 있고 파티하고 노래하고 즐길 때는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십자가 길 같이 한번 걷자 이러면 다 도망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한 번만 죽으면 돼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뒤에 부활이 있었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다.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있고 같은 몸이지만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세상 살아갈 때 난 높은 자야 그래서 어깨 힘주고 목에 힘주고 이렇게 살고 자기 이익 먼저 추구하고 자기 배부름 먼저 추구하면 세상은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교회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려면 힘 있는 자가 근을 쓰지 않고 자기를 비워야 돼요. 낮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책임져 주기 위하여 기꺼이 고통의 길, 희생의 길, 헌신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만물이 그 발 앞에 뭘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주라 신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위 존경은 계급장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높고 높은 주위에 있을지라도 그 근을 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비워 자기보다 나약하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고 이럴 때 존경이라는 게 가는 것이죠. 아멘. 교회가 아름다우려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자기가 난 뭐야 이러면 교회가 딱딱해져요. 아주 불행해져요. 한국 교회가 다른 안 그렇지만 많은 교회가요 딱딱이만 모여있고 공동묘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얼굴이 굳어있어요. 웃음이 없어요. 경직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를 비우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합시다. 왜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렇게 되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여러분께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다 보면 장로님들이 뭐 하는 걸 보세요. 장로님들이 하얀 비닐 장갑 끼고 여러분이 다 뱉어놓은 화장실 청소 다 해. 휴지 치우고 씻고 닦고 설거지하고 다 하십니다. 그런데 낮아집니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우리 송도 가난교회 장로님들을 보니까 은혜가 된대. 한 것도 별로 없어. 그런데도 낮아지니까 은혜가 된다는 거야.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구원하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말고 자기를 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면 누가 그를 막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를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그걸 모욕으로 느끼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만왕의 왕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영광을 시대가 지나도 영원히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이름은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증신으로 살아갈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 흘리더라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치고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 줄 때 주님은 우리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담당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여 교회 나오실 때 교회 문턱에서 갈까 말까 나는 죄인인데 의인인데 이러지 마시고 죄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와서 주의 품에 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했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을 일컬어서 나 좀 선한 사람이야. 나 좀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되면 아 쓸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 자만하지만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인간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궁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질상 축복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인간의 모습에 관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잣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뭐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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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다가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심히 좋았더라 이랬어요. 이 뭐 좋아서 미쳤다는 거야. 그런데 인간이 하는 짓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다 뭐라고 그랬어? 악할 뿐임을 보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했다는 거야. 이게 인간입니다. 때문에 신구약을 통하여 인간을 정의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하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죄의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아침에 해살을 보아도 두렵고 밤이 어둠이 다가와도 두려운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살기에 우리의 출입과 행동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갈 곳 가고 먹을 것 먹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고 초조하고 막연히 쓸쓸하고 고독하고 어둠이 우리를 덮어서 동녘 하늘에 떠오르는 찬란한 햇살조차도 밝게 보이지 아니하고 가장 두려운 건 뭐냐? 아직도 내가 살아야 될 내일은 만큼만 미래가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몸은 고린도 전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 몸은 집이라는 거예요. 이 몸 안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달라지고 이 몸에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는데 이 몸 안에 죄악의 권세가 들어와 나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 있어요. 잠을 자도 피곤하고 사람을 만나도 불안하고 내일이 두려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 가운데 이 정신적인 억압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8시 반 일부 예배 때 한 어머님이 예배를 마치고 새 가족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잠시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딱 일어서더니 목사님 보니까 아직도 등록도 안 하고 다니는 어머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등록 안 하셨어요? 그랬지.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뭐 왜 감사합니까? 했더니 우리 아들이 십몇 년 만에 교회를 처음 나온대요. 그래서 아들하고 딸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아들 얼굴을 보니까 두부야 두부. 퉁퉁 불어있어요.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이 너무 정신적으로 이렇게 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해가지고 뭐랄까 그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조울증에 지금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직 장가도 안 간 젊은 친구인데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그렇게 잘 다니고 주일을 빼먹어 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자, 육이 자유롭자고, 육이 행복하자고, 자기 자신은 하고자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장가도 아직 안 가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세상 쓴맛도 아직 보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인 타격을 받아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헤매이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 몸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면 조악하게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미래가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내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20살, 30살이 여기서 내일의 시간이 기약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고 어둠의 영이 지배하면 내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불행한 일만 기다리고 있기에 아침에 떠오른 태양이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보혈의 피가 내 가슴을 적시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기에 내 영혼이 아는 거예요. 나는 내 죄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걸,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걸,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것을 영혼이 알기에 내일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치지 않아도, 그리고 내 사업이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은혜가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몰라도 성령에 의하여 조명되어 느낌으로 느껴지니까 내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환하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모 교회 집회 갔을 때 기도를 해주고 50이 넘은 한 남자에게 기분이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기도받고 나더니 성도들 앞에 나와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숨을 쉴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 코가 뚫리는 느낌이래. 코와 가슴이 뚫리는 느낌이래. 어제는 숨 안 쉬었나? 숨 쉬었지. 그런데 주님의 평안 안에 쉬는 숨과 마귀의 억압 아래서 쉬는 쉼은 달라요. 자유입니다. 기쁨입니다.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말기를 원합니다. 마귀란 두려움에 휩쓸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율법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보세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법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법이 있다. 근데 내가 살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것을 본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가? 왜 내 삶이 이렇게 황폐해지는가? 그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만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가 죄 아래 팔렸다. 이 말은 뭐냐면 죄의 권세 아래 내가 팔렸으므로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죄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자꾸 사라지는 것은, 그리고 그 결과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절망을 느낄 때 내가 연약하여 이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포기하게 됩니다. 바울의 논리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살고 있는 죄가, 저 마귀가 나를 죄짓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자유자가 되어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서 웃음 띈 얼굴로 살려면 내 집의 주인을 바꿔라는 거예요. 내 집의 주인을, 마귀를 몰아내고 저주의 사슬에 묶여있는 억압된 영혼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예수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나를 꼭꼭 묶고 있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자유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 고백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set you free 하는, 자유케 해줄 거라는 거지. 그 의미를 믿기를 원합니다. 하여 여러분의 노력과 도덕적인 열심으로 여러분의 죄의 사슬을 끊어내려 하면 상처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의 십자가를 믿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모든 죄악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죄의 사슬이 끊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켜주고 죄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악의 영에서 우리를 풀어주니까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일이 보이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주여, 크게 내게 내일을 주세요. 아멘.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은혜를 모르며 목회할 때 너무 지쳐 어둠 속에 쌓여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억압 속에 있을 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비틀어져가고 말라 빠져 죽어가는 죄를 불쌍히 여기사 그날 밤 성령께서 통곡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소리 듣게 하시고 그 성령을 알고 난 뒤에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어제는 태양이 떠오르는 게 싫어서 그때를 팍, 그는 그때를 팍 쳐버렸어요. 더러운 태양, 이거. 정말이에요. 왜 나 밤새도록, 죄송합니다, 자빠져 들어 누워 있었는데 몸이 피곤한 거야. 아침이 되어 졸리니까 더 자고 싶은데 태양이 떠오르니까 싫어가지고 그때를 팍 쳐버려. 그런데 성령을 알고 나니까 태양이 비치는데요, 전혀 다른 태양이었어요. 느낌도 다르고 그 태양을 향하여 느껴지는 마음이 뭐냐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이었는데 저 태양으로 인하여 비춰주는 세상은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기회야 하는 생각을 확 와닿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내일이 어둡게 느껴지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억압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슬이 끊어지고 희망과 행복과 축복의 내일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음이 믿음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내 몫으로 받아들일 때 환한 웃음과 함께 아름다운 내일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몫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멀리 있는 우리를 가깝게 하셨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묶어놨느니라 해방했다는 거예요. 해방했단 말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더 이상 뜨지 말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십자가가 내 죄를 다 사멸했다. 그리고 죄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자유와 그리고 축복과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